모과나무 치먹을 지난해 2022년도 8월 20날 올려드린 게 있어요. 요거. 그래서 지난해 가을에 떼어내지를 않았고요. 올해 1년 더 뒀다가 떼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정은 떼어내기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꼭 모과나무가 아니고 다른 수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만 4, 5천 명 보셨어요. 그래서 꽤 많이 보신 거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었고 그래서 이거 떼어내서 식재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취먹한 가장 위에 부분에 이 정도에서 형성층을 제거를 해놨습니다. 환상박피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름에 두세 배 해서 하단까지 해서 형성층을 완전히 벗겨냈고 물감만 남긴 상태예요. 그래서 작업하기 좋게 그냥 일단 이 하단을 잘라내겠습니다. 쉽게 떼어냈습니다. 떼어낸 모주에는 이렇게 모주에는요 만들어 놓은 도포제, 요거 도포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고서 만들어 놓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 절단면에 이렇게 도포를 해줍니다. 상처 유합제죠. 그러면은 이게 얼지도 않고 타들어가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요. 이런 부근에서 또 이제 맹아가 나고 그러면은 거기다가는 산당화라든가 산사나무 젖목을 붙이면은 꽃이 아주 예쁘게 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감 처리를 했어요. 식재할 곳으로 옮겨놨고요. 삽 하나가 딱 1m니까 6개 길이 나옵니다. 높이가 6m 정도 되니까요. 좀 자른 다음에 식재를 하겠습니다. 너무 높게만 자랐습니다. 그래서 4m 정도에서 가지치기를 해주고 식재를 할 거예요. 식재할 곳은 이렇게 구덩이 미리 파놨고요. 그 다음에 강목으로 이렇게 지주를 해놓았습니다. 전정한 곳은요 도포제로 깔끔하게 칠해줬어요. 마감 처리를 했고요. 타들어가는 거, 오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도포제 만들어 놓으시면 삽목할 때나 접목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실수들, 병이 걸렸을 때 껍질이 막 우둘두둘 하고 불안편 같은 거, 그런 거에 그 껍질 벗겨내고 칠해주는 그 용도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위에 부분 전정한 곳에 도포제 처리했습니다. 뿌리를 보겠습니다. 뿌리 발근이 아주 양호하고 좋습니다. 제 방법이 되겠는데 그냥 이 상태로 심어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더 깔끔하게 심는 방법은 이 위에가 그 형성층 제일 위에 부분 환상박피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들어와서 잘라주고 식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만 들어가서 좀 잘라내고 그리고서 뿌리를 피면서 선단은 기른 거는 좀 끊어내도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끊어내도 되고요. 그리고서 식재를 할 거예요. 보시면은요 위에 환상박피를 해가지고 위에서
위에서 캐러스 형성되면서 이렇게 뿌리가 내린 거고, 여기까지 환상박피를 했는데 지름의 두세 배, 여기 이 중간에는 전혀 뿌리가 안 내렸죠.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브롱큐가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는 뿌리가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환상박편 요 정도를 잘라주고서 그리고서 식재를 할 겁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요 상태였었는데 잘라냈고, 뿌리도 약간씩 하단 부분 잘라냈고요. 요 상태로 이제 식재를 해도 되고, 여기다 도포제를 칠해서 약간 마른 다음에 식재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대로 심으셔도 되고, 뭐 도포제 여유가 있으면 해주셔도 되고요. 자, 오늘은 그냥 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대로 식재를 하면 나중에 서서히 상처 유합되면서 다 새뿌리 나면서 더 감싸주는 거니까요. 준비된 구덩이에 이제 안착을 시키겠습니다. 안착을 시켰고요. 지주 두 개에다가 넘어지지 않게 잘 매놓았습니다. 이제 흙을 덮어줄 거예요. 흙을 덮어주고 물다짐을 할 겁니다. 물다짐을 하면서 뿌리 사이에 공기층이 없게 해야지 됩니다. 한겨울에도 건조하면은 마르거든요. 말라서 뿌리가 마르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물다짐을 해주는 거고요. 얼어 있을 때는 살아있지만 건조해서 마르면은 나무는 죽는 겁니다. 물다짐 끝난 상태에서 복토를 했고요. 그리고 낙엽으로 지표면을 보온을 했습니다. 줄기를 보온하는 것보다 지표면을 보온을 해주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더 보온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오늘 작업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다른 수정도 지금 했던 모과나무하고 동일한 요령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